얘기하고 잡사로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도 장날, 오늘 2일과 7일 진도의 장날에 장이 섰네요. 잡사로 또 얼마 시켜요? 500원씩 한 장에 500원? 옛날 엄마 손맛 나는 흑떡. 진짜 그렇게 하시네 우리 집. 진짜 그렇게 하셔 이분은. 아, 얼마나 오래 되셨냐고요? 장날마다 나오시죠. 오래 되셨잖아요. 아. 진도장의 찹쌀호떡. 엄마가 해주던 옛날 흑떡 맛을 내시는 그런 맛이야. 야, 500원은 엄청 싸네요. 500원짜리 샵사로 끌려가지고 쫄깃한 맛. 단골이세요? 지나가다 오셨어? 늘 봐요. 유명해요 이 분이. 아, 안녕하세요? 오래되셨어요. 유튜브 하시구나. 네. 장터 오일장터 전문. 아, 21TV 들어와서 보세요. 저도 제가 보러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저는 옛날에 KBS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 네. 잘 알지. 그러면 진도 연구하러 와서 공부해서. 아, 그렇구나. KBS 어느 곳에? 옛날에 교양제작부에서 이런 거 썼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필수 21TV 구독하세요. 네. 알겠어요. 이것도 인연이. 대한민국 오일장터 전문 유일한 방송. 진도 군지를 만들면서 오일장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아, 그렇구나. 가봤어. 제가 명함 차에 있는데. 나는 국물가루, 국물가루, 국가루라고. 명함을 없다, 나도. 국물가루, 국가루라고. 국물가루? 국가루. 여기 시급에? 저기, 금골산 밑에. 그거 하고 있어. 금골산이 어디에요? 난 모르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그 희귀한 아주 그, 기암괴석이 있는. 어, 어. 밑에 금골마루. 통조합에서 한 국밥에 국밥해요. 어, 국밥해. 거기서 대표님이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주세요. 내가 저기 저... 아, 어, 갑자기 호떡집에 불렀습니다. 갑자기 불러버렸네. 네, 단골이세요? 저 영암에서 왔어요. 아이고. 친정이 여긴데. 아, 그러시구나. 일부러 단골로 오면서. 아. 아까 진짜 호떡을 샀네요. 미리. 저 지금 와가지고 장이 안 설 줄 알았는데 좋네요. 웬만한 비 정도 와서는 여기 육장이 큰 거라. 그러니까. 비우면 다 사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차단시키기 검사하기를. 어, 대단하다. 그래. 청정지역이라고. 잘하는 짓이지. 핫떡 먹어. 맛있는 핫떡이 코로 찌르는데. 하나 드실라? 아, 지금 막 돌아야 돼. 하나 가면서 드시면서 드셔. 입을 막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하나 또 주시네. 먹어보라고. 맛을 봐야 맛을 하니까, 그죠? 마스크 벗어야 어머니 손맛을 또 한번 맛을 보지.
아까 제가 명함 드린 그분은 KBS에 계셨대네. 네. 들어오는 입구에 산 멋있는 금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금골산. 그걸 하시는구나. 그 근처에 카페 한다니까는. 근데 저한테 명함을 좀 주고 가셨어. 장날마다 나오신다는데 여기? 아, 이게 쫄깃한 맛과 함께 달콤함.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유튜브 채널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유튜브 채널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채널은 한 지는 뭐 이제 1년 됐고. 아. 이 그 오일장터를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신문 연재 최고 내고한 거나 15년? 아. 제가 이제 이 분야는 유일하게 교육으로 연결시켜서 전국에 중고등학교 교육도 하고 인성교육. 아. 여기 그 진도장도 옛날에 취재했었고, 그 다음 저쪽 이매장. 거기에 어머니도 제가 취재해가지고 신문 연재 내드리고. 이매 어디가 그랬죠? 이매장 그 안에 신발장 사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다. 그 여기만 하시는 거죠? 다른 장에 가죠? 저는 여기만 해요. 이매장에는 호떡이 없어. 사가서 시골이라. 제가 지금 막 와가지고 이제 취재하러 들어가야지 안고. 그래도 이매장 10년 만에, 아 여기 진도 업장 10년 만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이 안 서는 줄 알았는데 장이 섰네. 진도는 청정지역이라. 그러죠. 네.